캔디 크러쉬 젤리 83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둥.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가로줄무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하거나 최대한 하단부 매칭을 위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차피 이번 스테이지의 핵심이 무조건 왼쪽 아래랑 오른쪽 아래를 공략하지 못하면 클리어하지 못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그쪽을 위주로 공략을 해주셔야겠죠. 다른 부분에 잼을 채우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도 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그런 쪽으로 중점을 맞추고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 바랬던 건 바로 이거죠. 이제 왼쪽 부분에 몇개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만들어서 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열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초반부터 왼쪽 아래와 오른쪽 아래를 타격할 수 있는 매칭을 해주셔야 돼요. 보라색 캔디의 별사탕이나 보라색 캔디 가로줄무늬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보라색 캔디가 처음 등장한 에피소드인 만큼 아무래도 좀 운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보라색 캔디를 그렇게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꽤나 그래도 난이도가 있었던 스테이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